내가 만약에 처음 춤을 배우는 학생이었으면 되게 좋아했을 것 같아. 마음이 편할 것 같아. 마음이 편할 것 같아. 아, 너도 못했으니까. 많이 안 늘 것 같은. 아, 뭔지 알아. 뭔지 알지. 웰컴. 와. 스위프레스 원데이 클래스가 열리는 날입니다. 다들 준비됐나요? 준비됐습니다. 준비됐어요. 우리 클래스에 어떤 수강생이 들어올지 스튜던트 클래스를 한번 확인해볼까? 네. 오. 와. 자, 어떤... 6명. 언니 동생에서 왔는데 이제 언니가 트리플 S를 안무를 따서 저한테 가르쳐주곤 했어요. 그렇지만 언니는 올해 고3이 되어가지고 하루 종일 독서실 가서 공부하고 11시쯤에 집에 돌아오던데 언니가 이 클래스로 잠시만이라도 즐거웠으면 좋겠어서 감동인데? 나 F에서 약간 눈물 날 것 같아. 좋은 그러니까. 기억을 많이 만들어드린다. 근데 수능이 얼마 안 남았는데? 언니 이러는 거에 좀 예민한데? 아, 좀 빠르게 안무를 오케이.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 여기가 진짜 특이하다. 이렇게 동아리 부원인 거지. 같은 대학교. 근데 세종대 우리가 그때 축제 갔었던 거 기억나? 그러네. 그래, 올해 학교 축제에서 트리플S를 봤습니다. 모든 가능성의 아이돌이라는 문구가 제 심금을 울렸으며. 모든 가능성의 아이돌. 심금을 울렸어. 오, 학교 축제 때 라이징 춘 적이 있었어. 오! 민족인데요? 진짜? 신기하다. 팬이 춤추는 라이징 보고 싶어요. 마지막 분은 외국 분이시네. 회사를 사직하고 한국에 40일 동안 여행을 하시는데 더 즐거운 추억을 만들고 싶으셔서 근데 이분 좀 춤 잘 추시는 것 같은 게 무대에서 춤출 때 힘 조절하는 방법이 알고 싶다는 디테일한 요청이 있습니다. 좀 나보다 잘할 것 같은데? 우리를 놀라게 해주려고 온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학생들 파악은 다 됐고 오늘 어떤 선생님으로 하는지 조금 얘기를 해볼까요? 나는 사실 나를 가르쳐줬던 수많은 선생님들을 내가 알잖아. 난 진짜 끝까지 못 하셔도 그냥 날 보는 것 같아서 이해할 것 같아. 아니 그렇게 되면 안 돼. 그건 선생님이 아니지. 지금 공감하러 왔어. 아니 근데 진짜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 넌 그런 적이 없잖아 살면서. 두 멤버는 춤이 위주인데 난 그런 멤버는 아니니까 항상 춤을 배울 때마다 어려운 게 뭔지 너무 잘 알거든. 그래서 이제 처음 춤 배워보시는 분들의 눈높이에 맞게 잘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왔습니다. 내가 만약에 처음 춤을 배우는 학생이었으면 되게 좋아했을 것 같아. 진짜? 되게. 마음이 편할 것 같아. 마음이 편할 것 같아. 아, 너도 못했으니까. 많이 안 늘 것 같아. 아, 뭔지 알아. 뭔지 알지. 하지만 저도 잘 알려줄 수 있습니다, 저희 안무는. 좋아요. 나는 뭔가 안 될 때까지 안 될 때까지는 뭐야? 말이 안 나왔네. 안 되면 될 때까지. 네, 안 되면 될 때까지 하는 끈질긴 근성을 가진 선생님이 될 것 같습니다. 디테일을 최대한 완벽하게 맞추려고 하는 강한 마음이 있습니다. 약간 D강이네, D강. D강? 디테일에 강한 자. 아, D강. 오늘 우리가 수업을 할 때 좀 부분을 세분화 해가지고 각 파트 수업을 맡기로 했는데 또 공부 잘하는 언니 필기도 잘하니까 잘하나. 언니한테 맡겼어. 첫 번째 그치? 플러스 기본기. 저는 몸을 잘 안 풀었어요. 그래서 연습하다가 여기 아파졌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잘 목을 잘 이렇게 뭐 스트레칭을 하게 됐어요. 일단 기본기는 많이 시간이 없긴 하니까 손뽑기랑 바운스 두 개만 하는 걸로. 이런 걸 함으로써 몸에 열감을 줘서 열감? 텐션감을 줘서 그 안무에 조금 도움이 되게끔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뽑기도 좋고 춤을 하려면은 기본기를 진짜 정말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기본기가 중요한지 수학생들에게 잘 알려주고 싶어서 이거를 좋습니다. 두 번째는 안무.
포인트는 내가 봤을 때 그 처음에 들어갈 때 이렇게 치는 거. 그치. 그게 제일 좋아. 거기가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뭔가 스웩. 맞아. 이게 별 거 없는 안무여도 이 뭔가 느낌, 힙한 느낌, 스웩 이런 게 있어야 거기 조금 더 소스를 첨가한 느낌. 내 수업할 때는 조교가 조금 필요해. 오, 오케이. 그래서 한 명은 약간 거울 모드로 하고 한 명은 옆에서 봐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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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넌 대형 담당이다. 한숨 금지. 언니! 대형. 24인조다 보니까 유닛마다 같은 곡으로 한 20버전 넘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좀 한이 있다니까? 그래서 또 이제 수강생들을 위한 대형을 또 만들어 봐야죠. 이렇게 커리큘럼을 한번 짜봤는데요. 좀 빡빡한 것 같기도 하고 첫 수업인데. 맞아. 내가 봤을 때 중간에 휴식이나 뭐 간식 같은 거 먹으면 좋을 것 같긴 해. 너무 좋아요. 그치? 아무래도 만남의 장소니까. 맞아. 이제 여름이니까 머리도 조금 맞아. 하니까 빙수를 먹어야겠죠? 빙수 먹읍시다. 빙수 난 진짜 찬성. 이제 수강생들을 맞이할 준비를 해볼까요? 와, 어떡해, 떨려. 우리 트리플S 원데이 클래스에 온 걸 환영하기 위한 메시지 쓰는 거 어때? 좋아요. 오케이. 나 그 수험생 분한테 써드리고 싶어. 오, 좋다. 너가 린이 써줘. 근데 내가 근데 이분 하면 안 될까? 왜냐면 동생이어서. 그래? 뭐. 그러면 너가 현규님 쓰면 되겠다. 여기 놓으시고 여기 서주시면 돼요. 네, 여기 옆에 서주세요. 네, 저희 원데이 클래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하이 트리플S! 안녕하세요, 트리플S입니다. 안녕하세요. 출석을 불러볼게요. 자, 김린 씨. 네. 네. 오늘 각오 한마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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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김서휘, 소휘 씨? 네. 백형규 씨, 최서린님, 김유빈님, 장희원님. 저는 대만에서 온 희원입니다. 최대한 열심히 춤추습니다. 좋아요. I'll do my best. Thank you. 그럼 이제 준비 되셨나요? 네. 네. 저는 마음 아직 준비 안 됐어요? 해야 될 준비가 아직 안 됐나 봐요. 본격적으로 수업은 처음이니까. 일단 목부터 풀까요? 똑소리 나는데? 자, 위에 이렇게 하는 것만. 맞아요. 불안하네. 다리를. 천천히 올라갈게요. 네, 좋아요. 기본기를 해볼까요? 일단은 두 개를 할 건데 손뽑기랑 바운스? 바운스. 이거를 알려드릴게요. 손뽑기 할 때 중요한 게 이렇게 가져올 때 힘이랑 뻗을 때 주는 힘이 되게 중요해요. 기본기 손뽑기는. 이게 포인트가 올라갔을 때 몸이 이렇게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이제 몸 중심 흔들리지 않게 중심 좋아요. 딱 잡고 훅 훅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그리고 이 선도 되게 중요해요. 이렇게 되면 진짜 안 예뻐요. 그래서 일자로 좋아요. 이제 다음 거 바운스. 바운스? 바운스. 오케이. 일단 다운 할 때 넣는 체스트를 다운 할 때 넣어주세요. 그리고 같이 다리도 다운. 그렇다고 뭔가 이렇게 쏠려서도 안 되고 여기를 유지하면서 업 그리고 다운 할 때는 네, 이런 자세가 나오게끔. 뭐 지금 할 때 옆에 봐주면 더 좋아. 이렇게. 네네 좋아요.
다시 크게 최대한 크게 생각보다 크게 하면 좋을 것 신나게. 같아요. 5, 6, 7, 8 1, 2, 3, 4, 5, 6, 7, 8 2, 가슴을 더 5, 6, 7, 8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많이 좋아졌어요. 이제 안무는 제가 맡았습니다, 여러분. 네, 일단은 저희 걸스네블 다이를 배울 거거든요. 일단 우리가 안무를 조금 한번 해보고. 할 수 있죠, 여러분? 네. 대답이 작으십니다. 할 수 있죠? 네. 좋아요. 우와. 좋아요, 갑시다. 일단은 처음 안무가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싫어하는 사람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팍 때리면 돼요. 한번 해볼까요? 어느 정도 히팅이 필요해요. 슉. 훅. 좋습니다. 이거 하면 이제 다리를 쓰면 이게 이렇게거든요. 딴, 딴. 어 근데 괜찮은데요? 완전 괜찮은데 일단 스텝은 괜찮거든요. 근데 뭔가 이 후리는 느낌이 안 들어가지고 지금 진짜 싫어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팍! 해야 물론 때려보신 적은 없겠지만 가상의 인물을 생각하고 예! 이렇게 네 일단 넘어가 볼게요. 일단 여기서 라라라 위로 쳤다가 앞으로 쿵! 쿵! 하고 여기를 한번 돌려서 후! 여기까지 한번 해볼게요. 하나, 파이, 식, 세븐, 네 라 위로 라라라 끝까지 가볼래. 이거 할 때 몸이 이렇게 대각선인데 다리가 이렇게 펴져 꾹깍꾹깍 이런 느낌. 꾹깍꾹깍 안 외워지시죠 근데? 네. 쿵 라라라 후 후 차 가볼래 차 쿵쿵 안 할래. 오 좋아요. 좋아요. 그 다음은 이제 여기도 진짜 중요한데 후 라 라 라 라 라 이때 약간 조금 예쁜 느낌 1호 좀 보여주세요. 약간 예쁜데? 이런 느낌? 이때 이 선도 중요해요. 이 각도 후 이 각도가 돼야 돼요. 어 맞아요. 아 여기까지 할 건데 여기가 진짜 중요한데 여기를 나경이가 설명해 줄 겁니다. 여기서는 일단 일어나 이 부분은 아까 뭔가 업을 했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쳤으면 부드럽게 약간 기지개 피는 느낌으로 위로 한 번, 아래로 한 번. 네, 맞아요. 처음에 웨이브는 왼쪽 사선으로 손까지 꽂으면서 위로 웨이브 하고 그다음에 아래로 이렇게 슝.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나 좀, 나 좀 괜찮지 않아? 나도 근데? 당연히 하는 거 아니야. 일어나, 아, 하, 아 하고 여기서 이렇게 걸어줘야 돼요. 그리고 두두두 후 탁. 미 하이 하이 하고 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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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끄덕을 잘 살려주시면 됩니다. 고나 아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가 진짜 저희 트리플 S 걸스네블 다의 포인트 안무인데요. 나는 진짜 멋있고 나는 진짜 짱이다 이런 마음으로 꽂아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콱 잡아서 칵 후 후 후 그래서 다 배웠어요. 네, 그럼 처음부터 한번 이어서 할 수 있을까요? 후! 라라라라라 컴! 까지 가볼래! 고기는 안 할래!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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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하나요. 내가 흥분했어, 지금. 아니, 카운트를 내가 해서 할게, 내가. 5, 6, 7, 8 이제 안무 외우셨을까요? 괜찮나요? 할 수 있죠? 일어 나 아 이때 상체가 쓰러져도 그냥 한 번 두 번 훅 일어 이때 팔 붙여야 돼요. 일어 일어 나 아 오 근데 웨이브 너무 잘하신다. 라라 이때 몸이 이렇게 되면 안 되고 맞아 맞아요. 라라 쓰러져도 일어나 아 후
그럼 저희 마지막으로 한번 음악 맞추고 휴식 시간. 휴식 시간. 네, 잠시 저희 쉬는 걸로 해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생일 이런 경험을 하는 날이 올 줄이야. 근데 솔직히 난 축하드려. 아, 난 좀 아까워서 좀 더 기억하다가. 아, 그럼 나도. 난 부동까지 가져가야겠다. 축하합니다. 빙수가 왔거든요. 약간 춤추고 먹는 군것질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진짜 춤추고 나면 다 먹고 싶어. 너무 배고파져서. 트리플에서 원래 알고 계셨던 건가요? 네. 어떻게 알았어요? 릴스 보다가 제너레이션 떠서 뭔가 노래가 되게 좋길래 계속 듣다가 딱 저 원래 그런 느낌 나왔던 것 같고 진짜 저도 방송을 끝나고 제너레이션 나오고 듣다가 진짜 감동. 2년 만에 또 재회를. 감사합니다. 그럼 혹시 트리플스 노래 중에 최애 노래? 나 이거 궁금해. 아, 나도 진짜 궁금해. 제일 좋아하는 노래 하나씩. 네. 크로스 레모드 알지? 제일 좋아해요. 아, 서울 소녀 사운드. 오, 그렇게 수록곡까지. 라이징. 혹시 보여줘요. 볼 수 있어요? 아, 진짜. 포인트 안무만. 아, 그럼 그래. 같이 출까요? 어, 그래. 저희랑 같이 좋아요. 같이. 오, 괜찮아요? 너무 잘 아는데? 오! 아, 신기해! N 포즈. S 아니요? S 알고 S25로 당신을 임명합니다. 한국에 여행으로 네. 오셨다고 했는데, 어디 갔어요? 저 홍대 버스킹 구경했는데. 진짜요? 와우! 예전에 테마에서는 커버 댄스 그룹을 활동했어요. 진짜? 네. 진짜요? 대박. 근데 지금 나이 먹어서 조금 힘이 조금. 네. 너무 잘하는데. 여기 고3분이 한 분 계시네. 그러면은 지금 공부를 계속 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나와도 괜찮아요? 트리플스 보려면은 와야죠. 동생이 그냥 몰래 신청해서 나온 거 아니에요? 수험 생활은 진짜 긴 마라톤 같은 느낌이니까 이렇게 하루 정도는 쉬어도 오히려 더 동기부여가 되고 좋더라고요. 트리플스 파이팅. 저희 이제 힘내서 세 번째 레슨까지 들으러 가볼까요? 까먹지 않으셨죠? 무서운 한마디. 그러면 정리해보고 넘어갈게요. 네, 맛있게 먹었습니다. 혹시 춤을 한 번만 추는 걸 보고 정해도 될까요? 좋아요. 센터 결정도. 저 좋았던 것 같아요. 분께서 센터 한 번만 봐주세요. 네. 하고 여기서 안무를 천천히 해볼게요. 6, 7, 8 일어나 아아 하고 그 다음 저희는 거의 제자리에서 하고 가운데 세 분만 앞으로 좀 더 나가주셔서 쿵쿵차 위하이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보나 하면서 라라라라라라 하면은 될 것 같아요. 벌스 네보다 하면서 보여주시면 됩니다. 파이팅 한번 해볼까요? 파이팅 파이팅. 하나 둘 셋 파이팅! 파이팅! 그럼 저희 촬영해보겠습니다. 좋아요.
저희도 처음 가르쳐드리는 거여서 좀 미숙했을 수 있는데 잘 따라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귀가하시는 길도 안전하게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소중한 경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사실 춤추면서 필요했던 거를 또 덩달아서 얻을 수 있게 돼서 되게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본기를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었는데 일단 기본기부터 시작하는 것도 좋았고 저는 그 라이징 춘 거를 기억해주고 이렇게 편지에 써주셔서 정말 감동받았어요. 믿길 수가 없고요. 친구들한테 자랑할 것 같아요. 꿈을 향해 달려가고 계신 서윤님, 매일 똑같은 공간에서 똑같은 글자를 보고 답답한 공간에서 고생하시는데 오늘 저희와 함께 힘듦을 잠시 잊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약간 읽으니까 좀 울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에서 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한국에서의 잊지 못한 추억을 만들어 드릴게요. 우리 함께 렛츠 댄스! 트리플S 화이팅! 트리플S 화이팅! 화이팅! 내가 선생님 되고 본격적으로 수업을 해본 적은 없어서 되게 신기했고 긴장했는데 좋은 경험이 된 것 같아요. 수강생들에게도 좋은 추억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 미천한 티칭 실력을 따라와준 수강생들 감사합니다. 서빈님이 맨 처음에 춤 했던 때보다 마지막에 했던 춤이 되게 멋이 생겨서 좀 놀랐어요. 되게 저는 유빈님이 기억에 남습니다. 라이징을 같이 춘 게 너무 좀 제일 기억에 남고 되게 좋았어요. 이 영상 보시고 조금씩 커버하셔도 되게 좋을 것 같고 앞으로 또 좋은 기회로 클래스 2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6명 말고 막 많이 해가지고 하면 되게 좋지 않을까요?